지난 월요일에 충안농원 작은 창들이 갖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농장 사장님께서 행복한 꽃 현아다육 영상을 보고 주문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영상 보고 1번 세트 주문했어요. 그랬더니 어제 이렇게 도착했어요.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1번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이것은 만원에 그 4개짜리 창인 것 같아요. 수입창. 어우, 너무 예뻐요. 생각보다 크네요. 저는 많이 작을 거라 생각했거든요. 생각보다 큰 창이 왔어요. 저는 요만할 줄 알았어요. 다 이렇게 작을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오, 커요. 3cm 넘을 것 같아요. 더 큰 이 창은 4-5cm 될 것 같으네요.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. 작은 포트에 심겨져 있네요. 여기 이름이 있네요. 독일 샴페인 에일리. 귀여워요. 린디시아나. 사라힘이네요. 자구가 두 개예요. 이제 좀 크네요. 뽑혀졌어요. 레드벨벳이에요. 파이어필라예요. 이런 얼굴이네요. 안젤라예요. 이 색감이 참 좋아요. 엘콘이에요, 엘콘. 이렇게 8개 구성 한 세트에 추가 주문 4개가 왔어요. 이 바구니는 나중에 활용해보라고 남편이 만들어준 거예요. 꽃바구니인 것 같아요. 꽃바구니를 아래쪽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안쪽에는 화분 받침 있죠? 화분 받침을 쓸어서 넣은 다음에 그 위에 두꺼운 비닐을 쓸어서 이렇게 다 셀로판 테이프로 붙였어요. 그리고 이렇게 여기 안에 화분 받침도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. 흙이 새지 않게 위에까지 이렇게 바구니 끝까지 올라오게 비닐을 덧대어 줬네요. 여기에 창 밭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배수층은 휴가토로, 중립 휴가토로 해주고 마사와 상토 배합에 달걀 껍질가루와 계피가루를 넣고 흙을 만들어요.
좀 큰 파이어필라는 따로 화분에 심어줄 거고요. 뒤쪽에 큰 창들을 심어주고 앞쪽으로 사라히메는 알겠어요. 사라히메를 가운데, 쌍두니까 가운데 심어주고요. 이렇게. 오, 자리가 부족할 것 같으네요. 조금 간격을 좁혀야 되겠어요. 이렇게 심으면 될 것 같으네요. 이 두 개는 자리가 부족해서 다른 화분에 각자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. 다육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다육 생활 초보라서 부족한 점이 많아요. 열심히 배워서 채워나가는 다육인이 될게요.